2020년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의 한 수술실. 뇌종양 수술 중에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다그마 터너가 연주와 관련된 뇌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껴있는 상태에서 연주하며 수술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오는 모든 통증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뿐 통증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아프게 느낍니다. 미국 물리치료 닥터로 활동했던 전재영 박사는 많은 임상 경험과 신경과학의 바탕을 둔 통증 원리를 모두 모았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특별한 비결에는 뇌가 잊어버린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핵심은 뇌의 감각 운동 기억 상실 등을 극복하는 동작들을 따라하며 과민화된 통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약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허리 통증 처방전. 허리 뇌로 치료한다. 통증 좋아지는 1% 비밀.